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 나와 있는데요. 대성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도 입고가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요즘은 날씨가 조금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또 더 예뻐진 아이들도 있네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양평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웨스트 레인보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여전히 예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예뻐지는 이런 모습들도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이 이름표를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이름표에 있는 가격이 진짜 가격이고요. 제가 글씨로 자막으로 넣어드리는 거는 제가 실수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은 진짜가 아니고요. 이 이름표에 있는 이 가격이 진짜 가격이니까 이름표에 있는 가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웨스트 레인보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 아이들이 요즘 더 맑게 예쁘게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요즘 일교차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무거워졌네요. 이 아이들은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이렇게 이 아이 펄본 베르크 금도 정말 인기 많았죠. 이 아이들은 두수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16,000원. 이 아이들은 많이 보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예쁘게 더 밝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도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이 8,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애성이라는 아이, 이렇게 작고 너무 귀여운 아이도 있고요. 삽이 안아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아우 너무 귀엽죠.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 비올라타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귀엽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연하라는 아이도 있어요.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피사르라는 아이가 또 들어왔네요. 가격은 10,000원.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연하는 처음 보는데요. 이 아이도 무거워지면 예쁘겠죠. 네티지아 철한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가격 5,000원에 어우 착해요. 네티지아 철화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한 번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가격 5,000원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골드라인도 또 입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사두 뭐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 10,000원 하고 이 골드라인도 물이 참 예쁘게 들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옐로우 멜로우가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제 물은 조금 더 들어야 되겠죠. 아직 많이 성장을 하는 단계 같아요. 이 아이들도 들을 때마다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 지금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가져 있어요.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다육이들은 항상 보면은 노제트가 이렇게 개수가 적으면 노제트 크죠. 아무래도 두수가 많으면 노제트 작아져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네요. 옐로우 멜로우도 물들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은 참 인기가 좋더라고요. 익스펙트리아 철화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요즘 많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와져 있네요. 물들면 이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정말 키우기 쉬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네요. 색감이 조금만 더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 정말 착하게 들어왔네요. 이 아이들이 빨간 포트에 들어와져 있는데 가격 4,000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거든요. 정말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메이플이라는 아이인데요. 메이플은 가격은 12,000원 하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3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굳혀지고 끝라인 쪽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다 3두로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도 괜찮고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마제스티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이 들어있네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예전에 노제트 크면서 두수가 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이 6만원에 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노제트 많아요.
적심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들고, 이 아이들이 조금은 노제트가 작으니까 훨씬 더 예쁜 느낌이 들어요. 노제트가 큰 것보다는. 주스가 이렇게 많네요. 가격 6만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오, 이 묵은둥이에요. 완전 묵은둥이에요. 어우, 이 아이는 이렇게 한 노제트에서 분질을 해서 사두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분질을 하면서 노제트를 이렇게 한 번식을 하나 봐요. 이 아이도 한 군데서 세 개가 나와져 있고 두 개 나와져 있는 거 보니까 분질을 하면서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가격은 두수 많아요. 이 아이도 가격은 다 똑같이 6만원이고 다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키폴리아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7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멋진 군생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빨갛게, 더 이제 겨울에 되면은 더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지금도 이 아이들이 성장을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물은 살짝 빠져서 막 가운데는 연두색이고 밖에는 빨간색이라 더 대비돼서 정말 더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파키포리아. 이 아이들은 항상 잘 나오죠. 가격은 7만원에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대품인가? 이 정도 하면은 대품인가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큰 아이들이랍니다. 헤르미 온느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3만원에 들어와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이 아이는 살짝 큰 아이들, 이렇게 네 포트가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다섯 포트가 들어와져 있는데 3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3만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올해 정말 인기를 많이 끌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짧은 잎 적성도 가격 14만원에 또 들어와져 있네요. 이 아이들은 두스가 이 정도,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스가 요즘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큰 대품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가격은 14만원. 예쁘죠? 이렇게 짧은 잎 적성. 이 아이들이 더 붙여지면은 이 아이들은 더 우아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짧은 잎 적성도 이렇게 14만원에 들어져 있고요. 이거 너무 예뻐요. 외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3두로도 입고가 되었고요. 언슬로 군생도 이 아이들 이렇게 12,000원에 입고가 되었네요. 몇 두일까요? 네, 5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는 4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군생은 노제트가 조금 작지요. 이렇게 7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니까는 5포트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수영이 조금씩 달라요. 두스도 다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노제트가 크니까 두 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온슬로도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이 아이들 12,000원.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레드 애플인데요. 이 아이들은 2두로 되어져 있고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예쁘죠? 이 아이들 가운데 성장하면서 약간 초록색은 보이고요. 소인제 금도 이 아이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가격 3만원에 또 입고가 되었네요. 뭐 소인제 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3만원에 입고가 되었고요. 이 아이들도 보면 연봉도 많이 예뻐졌네요. 연봉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옷 색감이 이렇게 많이 예뻐진 아이들이고요. 브론즈 금이 들어와져 있어요. 브론즈 금이 요즘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들었더라고요. 브론즈 금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브론즈 금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브론즈 금이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또 나와 있고요. 엘 히어로가 이제 잠에서 깨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쁘죠? 겨울에 똘똘 말고 있고 보랏빛으로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요즘 이렇게 깨어나고 있답니다. 바닐라비스 가격 만원 하고요.
지금이 이 아이들 가격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두수는 이렇게 2두 이상으로 큰 노제트가 있으면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이 아이들 8,000원 하고요. 사랑목은 이 아이들이 가격은 12,000원.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토피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고요. 블랙 블루 하나 가격은 4,000원 하고요. 블랙 블루 하나 가격 4,000원 하고요. 힘의 요루 이 아이들은 가격은 3,000원. 아우, 꽃대가 더 많이 올라왔네요. 이 아이들 물들면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에벗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뻐졌네요. 에벗도 물들면 참 예뻐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천대 전송금도 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뻐졌네요. 성장을 했는데 더 이렇게 노랗게 금이 발현이 더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뻐졌어요. 가격은 이 아이도 12,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수영금이에요. 수영금은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두수가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네요. 3두 뭐 자구가 더 나오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 집시금 군생이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 집시금 군생 3만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두수가 아주 많아요. 12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나울금도 가격은 12,000원. 이 아이들도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아이들 볼수록 예쁜데요. 볼수록 예뻐요. 레몬 노즈 금인데요. 이 아이는 가격은 4만원 하고요. 이 르누어든 금이 이 아이들은 가격은 내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예전보다는 조금 가격은 착해졌겠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들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가격 7만원 하고요. 20칼하고 새로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 아이들 마르드금 이런 아이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새로 나왔나 봐요. 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틀릴까요? 아니면 이런 입장이 틀릴까요? 이름은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버클리금 금도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2두나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팅커벨금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 하고요. 너우백금인데요. 너우백금도 있어요. 이렇게 외두도 있고 이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너우백금이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5,000원 해요. 너우백금 이렇게 외두 작은 아이들은 10,000원 하고요. 담설금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10,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두수가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양진철화예요. 양진철화도 이 아이들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면서 가격이 착해졌어요. 가격이 이렇게 10,000원에 나와져 있답니다. 미니 고사홍 철화인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0,000원 해요. 크기는 이 정도. 철화가 이렇게 많이 엮여져 있죠. 아직 물은 많이 안 들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물들면 너무 빨갛고 예쁜 아이들이고요. 살짝 비슷한 아이죠. 레드 크라우스 가격은 10,000원이랍니다.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홍공작 철화인데요.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철화 생얼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빼곡히 있어서 들어보지는 못하겠지만 크기는 이 아이들 12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금옥이라는 아이예요. 금옥은 가격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요즘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뻐진 모습, 이렇게 환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애플립스는 가격은 10,000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프라다 가격은 10,000원인데요. 프라다도 자구가 나오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프라다도 있어요. 브래들리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아리엘은 가격은 10,000원 해요.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홍예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이 아이도 5,000원 하거든요. 홍예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으면 몸값이 살짝 하는데 이 아이들은 외두로 되어져 있어서 가격 착하네요. 홍예가 물들면 이렇게 빨갛고 너무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멜란이라는 아이도 붙여져서 이렇게 예뻐졌네요. 멜란이가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가격은 이 아이도 10,000원 하고요.
러블리 베어는 가격은 16,000원 하거든요. 야이가 이렇게 16,000원 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핑크 샴페인도 있어요. 가격은 야이들이 6,000원. 핑크 샴페인도 있고 독일 샴페인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퍼플 샴페인도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크기가 돼요. 많이 굳혀진 아이예요. 그래도 크기가 살짝 크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화년 몽블랑인데요. 몽블랑도 이 아이들도 노제트 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여기에서 굳혀진 아이예요.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제스타가 또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도 있어요. 두수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물은 지금은 이제 많이 굳혀져서 노제트가 많이 짧아졌죠. 이 아이들도 노제트가 조금 큰 아이들인데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적신 군생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네포트가 있고요. 미나는 가격 6,000원 하는데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한 포트밖에는 없네요. 아모르파티도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 예쁘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또 인기가 좋은데 지금은 계절인 만큼 물은 살짝 빠진 듯 합니다. 빌게이츠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신품종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조금 특별하죠. 특별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애플민트도 이 아이들도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애플민트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군생은 가격이 3만원 하거든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3만원 보이시죠? 이렇게 4두, 3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예쁜 거를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바디 핑크라는 아이도 가격은 16,000원 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고요. 샬몬 가격 10,000원 하는데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해서 노제트가 이렇게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랍니다. 아르제가 8,000원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많이 묵어져 가는 아이들이고요. 레블루션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완전히 색 바뀌었는데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네요. 완전히 성장하면서 완전히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입장도 조금은 특별하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화가는 가격이 10,000원 하고요. 아랑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랑은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캐서린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10,000원 하거든요. 보이시죠? 가격 10,000원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캔디라는 아이도 가격은 10,000원 한답니다. 캔디도 있어요. 그리고 에이핑크도 이제 에이핑크가 이렇게 조금 작게 나오면서 가격이 3만원 하네요.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두, 5두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엠핑크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가격은 3만원. 올랐어요. 미리네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어요. 미리네가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고 묵은둥이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파스텔 네온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모란지라는 아이 소개해드렸죠. 가격 4만원. 이 아이들도 특별하죠. 처음 들어봤는데 조금은 특별해요. 근데 이 레드 환타지아하고 옆에 있으니까 비슷한 그런 분위기도 나오네요. 색감은 달라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고요. 캐롤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가격은 25,000원이랍니다. 이 캐롤도 그냥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가격 25,000원 하고요. 레드 환타지아도 이 아이들은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선세이션 가격은 5,000원.
이렇게 5,000원 하죠. 자수정도 있게 15,000원 하고요. 아우렌시스 가격 10,000원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양평 대성 달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